경상북도는 27일 도청 동낙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송년 직원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인 기타소리와 사운드 지샤밴드의 송년 음악회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해 도정추진 유공시군과 도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은 2021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도지사 표창에 김천시청도군 2021 민원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주시가 대상, 안동시와 성주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은 경북도의 대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통합에 앞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